아웃도어요? 아웃도어는 한국에서 지금 몇 년 동안 되게 유행했잖아요. 지금 아직도 막 유행이죠. 막 선전 엄청 나고. 아웃도어는, 뉴욕에서 그래도 한국만큼 막 이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네, 어서오세요. 한국처럼 그렇게 많이 입지는 않아요. 그냥 뭐 파카를 입긴 하는데 대부분 뉴욕 사람들은 블랙을 좋아해요. 블랙을 좋아해서 거의 다 이게 겨울 시즌이 되면은 다 블랙 코트예요. 다 블랙. 뭐 특별히 이제 패션 감각이 있거나 패셔니스타 분들은 뭐 겨울에도 화이트나 막 이렇게 입긴 하는데 코트를 주로 입어요. 한국처럼 이런 패딩은 잘안 입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 있었을 땐 그랬어요. 왜냐면 길거리 돌아다니다가 보잖아요. 뭐 있는지. 왜냐면 전공도 그쪽이니까. 근데, 패딩은 그렇게 한국처럼 막 이렇게 캐주얼하게 많이 입진 않아요. 대부분이 코트. 두꺼운 코트. 울 코트 이런 거.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입고, 그리고 하나. 컬러 얘기 더 해드리면은 헤링본? 아 헤링본 좋죠. 헤링본은 아무래도 패턴이 이게 규칙적으로 있다 보니까 활용을 잘하면 되게 예쁘고 포인트로 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헤링본이나 하운드투스 같은 패턴은 계절을 조금 타요. 그래서 주로 FW 가을 겨울 시즌에 많이 쓰고 그리고 하나 제가 얘기해드릴게요. 제가 한 번은 이제 학교 가는데 비가 와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핫핑크색 지금 여기 이미지에 보시는 그 꽃처럼 이 정도의 컬러의 우산을 들고 갔어요. 올 블랙 입고 재료 들고. 근데 학교까지 걸어가는 동안 횡단보도 건널 때마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왜냐면은 개인 줄 알고. 뉴욕은 개인 천국이에요. 동성애자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핑크는 동성애자를 상징하거든요. 남자가 뉴욕에서 핑크색을 들고 다닌다는 거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 사람들이 뭐, 아, 뭐 게이 이러진 않는데 99%는 아, 저 사람은 게일 거다라고 인식은 해요. 왜 동양은 우리나라만 봐도 남자가 지금 이렇게 막 꾸미고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귀걸이 하고 이래도 상관없잖아요. 아, 패션 감각이 있는 사람이거나 디자인 쪽에 일하는 사람이다. 근데 핑크 타이어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오해받아. 그러니까 저는 그때 마인드가 이랬어요. 가서 1년차 때는 뭐 나는 게이 아니니까 저는 여자 되게 좋아하거든요. 난 상관없어. 덧터치들을 두고 가는데 그 분위기가 그게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거안 돼요. 핑크 뿔테 타이 안 돼요. 핑크가 들어간 걸 모든 경우간에 남자가 하고 있다. 우리나라 막 핑크 셔츠 입잖아요. 막 꽃미남 해갖고 막 메트로섹슈얼이라고 조인성 씨막 핑크 막 자켓 입고 막 그런 거 셔츠 입고 그런 거안 돼요. 무조건 오해받아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100%. 한 번은 룸메이트 형 친구가 LA에서 왔어요. 잠깐 집에 머문다고. 근데 제 학교 끝나고 이제 집이 2층이에요. 이렇게 올라가는데 형이 내려오는 거예요. 보니까 여름이었어요. 워커에다가 다리 내놓고 핑크색 반바지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래갖고 아 진짜 그렇게 입고 나갈 거냐고 형님. 아 그거 아닌 것 같아. 네, 그냥 뭐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핑크 그냥 입잖아요. 남자들 셔츠나 티나 아저씨들은 그냥 핑크색. 근데 그 핑크에 대한 개념이 뉴욕 문화는 달라서 남자가 핑크는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지금 저처럼 얼굴에 화장하고 비비크림 바르고 이러면은 무조건 그냥 무조건. 아 특히 제가 백이 뉴욕에 가면 이제 바니스 뉴욕이라고 백화점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제가 프라다과 좋아해서 프라다 백이 있거든요. 블랙으로. 게이들이, 뉴욕 게이들이 좋아하는 브랜드가 프라다랑 알마니예요. 톰 포드가. 네. 레알마드. 아, 근데 유니폼은 상관없죠. 운동복이니까. 뭐, 네온 컬러라고 해서 형광색도 있고. 아, 근데 그거 운동할 때 만약에 입으면요. 운동은 괜찮긴 하죠. 왜냐면 남자들끼리 다는데. 근데 운동하는 사람들끼리 흔히 운동선수들, 그 사람들이 이제 약간 게이들 우습게 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오해할 수도 있어요. 왜쟤 핑크색 입고 왔네? 막 이래갖고 이제 겉으로 표현할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핑크는 조금 조심하는 게 좋아요. 진짜로. 저도 그냥 마인드 자체는 뭐 내가 나는 아니면 됐지 하는데 핑크는 좀 조심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문화가 다르니까. 그래서 저도 유학 갔다가 한국에 와서 이제 그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자꾸 핑크 입으면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한 번은 군대에게 원래 자랑하는데 군대 가면 교회 있잖아요. 교회 가는데 다 이제 빡빡한 남자 이제 그 밴드들 있잖아요. 찬송과 그러는 그 친구들이 유니폼을 맞췄는데 다 핑크색 티셔츠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속으로 이제 이제 좀 그랬죠. 이제 혹시 그건 아니겠지 하고. 근데 저는 뭐 그 동성애자분들 비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제 친구들 중에도 외국에 지금 계속 연락하는 친구들 중에 동성애자분들 되게 많아요. 레즈비언도 있고 게이분들도 있고. 근데 그분들 그냥 동성애자분이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로 그 친구들 있는데 그 친구들 되게 착하고 여리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 알려드리면 원래 뉴욕이 예술이나 디자인 문화가 크게 발달했잖아요. 세계 중심이잖아요. 그 이후에 제일 밑바닥의 역사를 보면은 그런 다양한 이 그 감각을 예술 감각을 가진 그 게이나 레즈비언 그 동성애자 분들이 아트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술가들, 그러니까 아티스트들 중에 디자이너나 그 사람들이 있어서 예술이 발달한 거예요. 예, 그거를 이제 좀 아시면 좋아요. 한 번은 전화 드리겠어요. 또 하나 얘기해 줄게요. 진짜 웃긴 건데 한국의 그 전자제품점 파는 데 같이 학교 근처에 전자제품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용품도 팔고. 근데 제가 보통 마우스패드 사잖아요. 그러면 보통 남자분들 뭐 사나요? 블랙 사죠. 그냥 무난한 거. 손목 받침대 있고. 저는 근데 이거 아직도 있거든요? 이거 너무 지루해서 디자인하는 사람인데 블랙 사기 좀 그래서 컬러감이 되는 거 사고 싶었어요. 이걸 사고 손에 들고 이게 계산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 백인 남자애가 왜 클럽 가면은 부비부비 할 때 남자애들이 여자애들 엉덩이 뒤에 딱 달라붙잖아요. 이렇게 좀 알죠? 그래서 그것처럼 가까이 오더니 뒤에서 슬슬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본 거예요. 컬러를 이게 화려한 거 남자애가 이거 하니까 또 좀 이쁘자 또 화장해갖고 메이크업하고 못생겨라고 했지만 하여튼 그 오해를 하고 막 이렇게 뭐 자연스럽게 물어보다가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에게 이런 거 이성 얘기를 슬슬 물어보는 거. 그러니까 저는 눈치를 까고 아 이거 여자친구 주려고 샀다고. 그러니까 대화가 이제 자연스럽게 끝났죠. 조심해야 돼요. 컬러 하나의 의미가 되게 다양해요. 제가 여기 나중에 방송하면서 또 이제 알려드릴게. 컬러에 대한 걸 알려드릴 거야. 그러니까 레드는 뭐 흔히 알고 있잖아요. 뭐 정열, 뭐 섹시 쭉 나와 있는데 컬러를 가지고 방송하는 것도 있을 거야 이제. 그래서 그때도 이제 핑크에 대해 다룰 건데 저도 디자인이나 미술 거의 지금 어릴 때부터 19년째 거든요 하면서 왜 여자분들이 핑크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는지는 깨달은 지 불과 2년밖에 안 돼요. 그거 색채 뭐 전공 공부도 하고 뭐 전공자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전 궁금해서 왜 핑크에 빠질까. 근데 이제 해외랑 국내에서 일하고 실무생활을 하면서 그때 느껴졌어요. 아 어느 순간 딱 깨달아지는 거. 아 그때부터 저도 핑크가 좀 좋아지는 것. 네 저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핑크를 우산도 핑크고 가급적이면 근데 소품 같은 거 있잖아요. 지갑 이런 거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니까 그런 전 지갑도 완전 비비드 레드거든요. 그래서 그거 꺼내서 하면 이제 좀 사람들이 쳐다보긴 하죠. 남자가 뭐 뭐냐면 그런 게 있잖아요. 남자가 뭐 핑크 들고 레드 들면. 그리고 예전에 여자친구 교포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여자친구가 이제 비가 와서 한국에 있을 때인데 우산을 갑자기 사야 되는데 제가 올리브영에 갔어요. 올리브영 가서 우산도 팔잖아요. 근데 제가 보다가 조그만 이게 접이식 우산을 보는데 핫핑크랑 블랙이랑 몇 개 있는 거야. 블루 막 옐로우 이런 거. 그래서 핫핑크가 눈에 띄어서 핫핑크를 딱 집으니까 여자친구가 하는 말이 게이 아닌지 딱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런 것도 있고. 왜냐면 그 친구도 교포니까 그 해외 문화를 아는 거죠. 보통 게이들
게이들 중에 이성애자분들, 양성애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자를 좋아하는 경향이 강한데 여자도 또 싫진 않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걔네는 그건 줄 아는 거예요. 몇 번을 물어봤어요. 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뉴욕 네네네. 아 한국은 저 지금 비교를 했는데 저 근데 양쪽 다 했어요. 근데 한국 그거 있잖아요. 뭐 한쪽 오른쪽만 하면 뭐 게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모르겠어. 왜냐면 한쪽만 하면 균형이 안 맞아서 보여서 저는 그냥 양쪽을 다 했고 이거는 되게 오래됐어요. 고등학교 때 들었나? 근데 귀걸이는 20대 한 초중반까지 많이 하다가 20대 중반 이후부터는 거의 안 해요. 지금 오늘도 이거 방송 때문에 그냥 잠깐 한 거고 게이? 게이가 근데 글쎄요. 근데 저는 귀걸이 한 사람이 게이가 듣기보다는 딱 보면은 그 목소리 톤이 있어요. 목소리 톤이랑 이제 제스처가 좀 있어요. 그걸 보면은 게이인지 아닌지 90%는 알아요. 거의 한 95%는 알아요. 왜냐면 학교 때도 워낙 예술대학교나 디자인학교 해외 같은 뉴욕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 저 대학 저 과에 남자애들이 한 5명 있거든요. 저 빼 저랑 한 명 빼고 거의 다 게이였어요. 그리고 디자인과나 예술대학일수록 게이 많아요. 네. 그런데 그 친구들 얘기하면은 그래요. 한 번은 흑인 친구가 있는데 같은 과예요. 걔는 이제 몸이 진짜 여자 몸이에요. 진짜 막 클라라 같은 딱 몸이에요. 남자인데 흑인인데 되게 잘 꾸며요. 명품 같은 거 잘 이렇게 하고 다녀요. 그 친구도 이제 패션 쪽으로 나갈 친구였는데 한 번을 같이 수업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서 만났어요. 걔는 이제 같이 그래서 만나서 마주쳐갖고 같이 거울 보면서 화장하고 들어왔어요. 걔는 이제 흑인이니까 비비크림이나 이게 컨실러도 그 자기 흑인 톤에 맞는 게 있어요. 뉴욕 가면은 톤이 되게 많아요. 비비크림. 그래서 자기 거 바르고 저는 이제 제 거 톤에 맞는 거 저도 화장하면서 얘기하다가 수업 들어가고 막 이랬어요. 약간 인식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요즘이나마 이제 워낙 디자이너들이 많이 TV도 나고 유명해지니까 좀 특이하게 다니면 이제 아 디자이너다 이러는데 아무래도 외국 사람들은 삭발만 해도 분위기가 있어 보여요. 그냥 어색하지 않고. 근데 동양인들은 사실 약간 대머리나 좀 머리 짧으면은 약간 인식이 다르잖아요. 아, 저 사람 뭐 머리 없어서 뭐 삭발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안 어울리잖아요. 분위기가. 예. 그래서 좀 느낌이 다른 게 있긴 있어요. 사실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헐리우드 미국 TV쇼나 드라마 뭐 배우들이 연기하는 거를 항상 뭐 B급 배우 같은 데도 되게 잘하잖아요. 자연스럽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차이가 확 나잖아요. 뭐 진짜 제대로 된 배우랑 약간 아마추어 배우랑 차이 나듯이 그 스타일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보면은 서양인들이 그냥 완전 대머리로 다녀도 어색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인이 대머리가 딱 지나가면은 막 우고 그런 건 아니라 그냥 분위기가 왜냐면은 대머리가 동양권에서는 흔치 않잖아요. 외국어는 워낙 그 태양이나 유전자가 다르니까 대머리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색하지 않고. 그래서 보면은 저도 좀 반사기나 이런 거 하면은 맞아요. 조금 달라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지금 사실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은 이거 결혼 막 이런 사진이 있었는데 오늘 영화 얘기 하려고 했다가 영화관. 한국에 대한 인지도요? 대표적인 거는 유명해요. 대표적인 거. 예를 들면은 한 번은 학교 근처에 전자제품점이 있었어요. 가면은 저는 이제 그때 아이파스 하려고 갔었는데 그 서양인들이 이제 TV 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뭐 신혼부부나 이제 그 사람들이 오면은 가장 먼저 TV 찾을 때 삼성 거 물어봐요. 저 옆에 있으니까 듣잖아요. 제가 고르면서. 그러면은 하나같이 다 삼성 거만 찾아요. 뭐 소니 다 걔는 아니야. 걔는 박살났고요. 삼성 아니면 LG예요. 무조건.
그런데 탑은 삼성. 무조건. 삼성은 다 알아요. 네. 무조건 다 알고. 그리고 한류 그 케이팝 때문에 한국의 음식부터 시작해서 문화, 뭐 어디, 진짜 강남 지명부터 시작해서 한국 제품, 음식, 뭐, 먹을 거리 전부 다 지금 엄청 유명해졌어요. 근데 저 때까지만 해도 인지도가 지금에 비해서 조금 아니었어요. 왜 그때도 사실 케이팝이 확 뜨기 전이라서. 근데 많이 알아요. 인지도는 많았는데 시골 주로 갈수록 뭐 아리조나나 이렇게 뭐 텍사스 이렇게 비도시권으로 갈수록 사람들이 고지식해요.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고 인종차별 갈수록 그쪽으로 갈수록 심하고 도시에서 떨어질수록 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진짜 모를 거예요. 저랑 똑같아요. 한국에 저기 뭐 전 이제 뭐 전남 목포 목포 중에서 진짜 막 시골에 사는 할머니가 뭐 미국의 그 쉐보레 차 모르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개념이에요.